미추홀구의회가 제24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구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미추홀사랑 상품권 발행과 운영을 확정했습니다. 또 전기자동차 확대를 위해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조례도 통과시켰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추홀구가 지역 상품권인 미추홀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미추홀사랑 상품권은 김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행하는 미추홀구의 지역 상품권입니다. 구는 올해 말까지 50억 원어치 미추홀사랑 상품권 발행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량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청사 부설 주차장의 개방 대상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일부 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전기자동차는 최초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이 면제되며 일반 차량도 구청사 방문을 목적으로 청사 부설 주차장을 이용할 시 1시간은 무료로 주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 확대 지원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미추홀구는 이 밖에도 주안동체 이보훈회관에 장애인 거주시설을 건립하는 2019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의회는 15개의 조례 개정과 2건의 의견 청취권을 심의했습니다. 미추홀구 의회 다음 정례회는 오는 6월 10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